오늘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 귀한 시간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는 주 내용은 인천신공항이고 송도 정보화 신도시입니다. 송도 정보화 신도시는 우리말로 하니까 좀 이상한데 영어로 하면 송도 인텔리전트 시티입니다. 이 계획은 1986년에 계획이 됐습니다. 1986년 제가 인천 직할시 도시계획국장일 때입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어떻게 해서 성공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 비밀을 오늘 풀어놓으려고 합니다. 처음 풀어놓는 겁니다. 동북아의 국제 비즈니스 중심을 만든다. 그리고 이 동북아의 국제 비즈니스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와 24시간 연결하는 국제 공항이 필요하다. 포스트 홍콩 전략입니다. 포스트 홍콩 전략은 홍콩이 가고 그 자리를 우리가 가져온다라는 전략적 목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제도 가지고는 그게 이루어지기 힘들다. 그래서 경제 특구를 생각을 합니다. 경제 자유구역이라는 거죠. 현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추진이 되게 됩니다. 하늘이 내린 인천 신공항입니다. 인천공항은 하늘이 내린 공항입니다. 뒤에 가서 그 진가를 알게 되겠죠.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가 된 비결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지입니다. 입지. 하늘이 주신 입지. 이 하늘이 주신 입지를 찾아낸 저도 괜찮죠. 이 입지 모든 것을 만족합니다. 공항이 가져야 될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인천 세계 최고가 되게 한 중심 조건은 그겁니다. 입지의 경제성입니다. 일본의 간사이 공항도 바다를 매립해서 만들었고, 일본 간사이 공항의 20분의 1 가격으로 인천공항은 부지를 조성할 수 있었어요.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 공항이 된두 가지 중에 하나는 입지고, 입지의 경제성.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강동석. 세계 최고의 공항이 되는 비전을 가진 사람이 사심 없이 여기에서 10년 동안 컨테이너를 짓고 거기에서 먹고 자면서 10년 동안 인천공항을 만들었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의 공항을 제가 보기엔 오래오래 양보하지 못할 겁니다. 송도 정보화 신도시는 송도 인텔리전트 시티인데요. 이 인텔리전트 시티 속에 많은 것이 포함됐어요. 송도가 나가야 될 방향하고 송도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인텔리전트 시티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프로젝트 성공의 비밀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처음에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초도순실을 인천에 왔을 때 우리가 바로 이 프로젝트를 보고를 합니다. 국제허브공항이 필요합니다. 라고 제가 건의만 드렸으면 이 프로젝트는 성사 안 됐죠. 바로 그 공항은 여기에다 만듭니다. 왜 여기가 공항의 최적 입지입니까?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답을 제시했죠. 그분이 거기에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두순 씨가 끝난 때 지시를 합니다. 영종도의 수도권 신공항 건설을 검토하라. 그래서 시작이 됩니다. 자, 두 번째 프로젝트의 비밀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무언가 목표한 것을 이룰 수가 있어요. 저는 이재창 시장과 단판을 합니다. 그 단판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도시계획 권한을 나한테 전권을 주십시오.
두 번째, 인사권을 주십시오. 세 번째, 재정권을 주십시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들어있어요. 도시계획권은 만약에 제가 도시계획권을 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사사건건이 모든 사업이 도시계획 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거 만들어가지고 도시계획국장부터 설득해야 돼요. 도시계획과장부터. 그 사람들이 의사가 다르면은 시장한테까지 올라가 보지도 못해요. 시장한테 직접 간다고 해도 시간이 한정 없어. 그러면 못합니다. 그래서 이 권한이 필요해. 두 번째는 인사권, 사람입니다. 사람 없이 되는 일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인천시 도시계획국장 하면서 틈틈이 인천시의 공무원에 대해서 메모를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일 잘해. 이 사람은 여기 장기가 있어. 그 노트를 보고 인천시청 공무원 중에서 좋은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인사권을 달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재정권입니다. 왜 이 재정권이 필요했냐면 돈 없이 되는 일 없잖아요. 근데 예산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산부서를 가서 설득을 하고 의회에 가가지고 통과를 시키고 그 돈이 끽 해봐야 1년에 100억을 넘기면 기적입니다. 불가능해요. 이 프로젝트를 100년 걸려서 만들면 뭐합니까? 그래서 저는 예산을 완전 포기합니다. 예산 안 쓴다. 벌어서 한다. 그래서 이 벌기 위해서 필요한 게 도시계획권과 사람과 재정권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예산 세우고 내가 집행하고 하는 그 권한을 확보했죠. 이 세 가지가 송도, 신도시를 성공시킨 근본입니다. 첫 해에 1000억을 벌었습니다. 그 당시 돈 1000억이면 지금 아마 한 1조쯤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송도, 신도시 매립사업에 투자랑 협상을 1년여 동안 게일 컴퍼니와 우리 인천시가 협상을 합니다. 굉장히 프로젝트 하나 가지고 오랜 세월 아니에요? 미국과 한국을 수십 차례 왔다 갔다 했어요. 거기에 걸려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확신이 안 서는 겁니다, 게일이. 여기에 그 당시에 169만 평을 개발하는 거예요. IBD, International Business District라고 해가지고 송도의 아주 중심 중에 중심이죠. 국제 업무단지입니다. 국제 업무지구를 169만 평을 127억 불을 들여서 개발하는 사업이에요. 어떻게 망설이지 않겠어요? 확신이 계속 서질 않아요. 1년쯤 지나가지고 뉴욕에서 아 이제는 마지막 협상을 끝내야 되겠다. 더 이상 끌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뉴욕에서 일주일짜리 협상을 했어요. 뉴욕의 마지막 협상에서 제가 건곤일척의 승부수를 던집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경제특구를 만들어줄게. 그리고 인천공항과 송도 신도시를 직결하는 제2연륙교를 만들어줄게. 그리고 송도 신도시에 지하철을 넣어줄게. 이 세 가지 조건이다. 이것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성공 못 시킨다면 당신들 책임이다.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이거 해줘라. 토지가는 시가대로 하고 아직 미매립 상태인 데는 우리가 사업비가 필요하니까 그 미매립 부분도 선납해주라. 그리고 센트럴파크를 15만 평 만들어가지고 일부러 인천시로 넘겨라. 왜냐하면 이 센트럴파크가 없으면 국제 비즈니스 중심되기 어렵다. 국제 전시장은 선투자 건설해달라. 국제학교를 개교해달라. 지금 체드윅이 그겁니다.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을 직접 잭 니클라우스가 설계하고 감독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PGA를 유치해라. 그리고 여기에 대한 최종 수익 실현을 너희들이 미국으로 가져가는 건 비즈니스 빌딩 사업이 완료된 후에 한다. 이것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서로
협상을 종결합니다. 사인을 하죠. 프로젝트 성공의 비밀은요,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염원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염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속이 됩니다. 정확한 미래 예측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허당입니다. 두 번째는 본질의 바탕을 둔 발상 전환의 위력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저는 세상을 바꾸는 것은 청사진이 아니라 그래서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